자, 오늘 저렴하게 사용하실 까비 파일럿 C 실린터 한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이제 폴대에 넣을 수 있는 크램프도 제가 만들었어요. 이런 것들이 중고들이 제가 매입 가격이나 손보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씩 달라지,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그래서 뭐 싸게 실린지 펌프, 뭐 중국산 한 50만 원이면 사지 않습니까? 새 거가. 뭐 그걸 감안하시든가, 국산도 한뭐 종류에 따라 지금 60에서 한 100만 원 사이일 겁니다. 이거는 신부가가 150만 원, 200만 원 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중고지만 중고 쓰시고 싶은 분들은 사용법은 간단합니다. 얘네들 까비 거는 5C, 20C, 30C 같이 있는데, 실린지 펌프는 기본적으로 약물을 어떤 게 양을 주입하기 때문에, 자, 파워 키시고, 사용법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. 50cc를 읽었죠? 테르모로 읽죠? 그러면 그냥 OK 누르시면 돼요. 사용법 간단합니다. 그 다음에 시간당 들어가는 ml을 지정하시고, OK 누르시면은, 이 인디게이터가 가죠. 스탑 누르시고, 퍼즐을 눌러서 에어백에 한번 들어가시고요. 그걸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, 이런 실린지 펌프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루어록 들어가는 주사기를, 특수 주사기를 쓰셔야 돼요. 원래 여기다 놓게 되면, 압력바에 의해서 터지는 수가 있죠. 그래서 고위험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전 루어로 캡이 있습니다. 이런 걸 쓰셔야 되는데, 이런 실린지가 비쌉니다. 하여튼간에 뭐 여기다 테이핑을 하시든가 해갖고 쓰시면 되겠습니다. 저렴하게 한대 세팅을 해드렸고, 이게 어떤 분 가끔 보면 이게 토탈 리미트를 잡느냐인데, 인퓨전 펌프가 아니다 보니까 토탈 리미트를 잡는 기능이 무의미합니다. 그래서 실린지 양으로 들어갈 시간과 속도를 조절하셔야 돼요. 거의 실린지 펌프는 그런 용도죠. 특수 약물 주입, 이제 혈장 뭐 채우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법을 간단하게 보십시오.